여러분들 명품 브랜드 좋아하시죠? 어떤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럭셔리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에르메스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우아함의 대명사 샤넬을 좋아하시나요?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브랜드들인데요. 오늘은 이런 명품들을 대표하는 뮤즈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 핸드백인 에르메스사의 캘리백입니다.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나 못 산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캘리백은 에르메스의 VVIP 고객에게만 암암리에 보여주는 그런 가방이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특별함을 자랑하는데요. 지금처럼 특별해지게 된 데에는 모나코의 용비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 이 핸드백은 사진 한 장으로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요.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백으로 배를 가린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리면서 캘리백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후에 에르메스는 모나코 왕실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이 핸드백의 이름을 캘리백으로 변경했고요.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와 구찌 또한 그레이스 켈리의 덕을 아주 톡톡히 받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니의 3세가 그레이스 켈리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특별히 까르띠에 반지를 주문 제작합니다. 최고급 품질의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이 반지는 켈리가 영화에도 끼고 나오면서 까르띠에는 더욱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집니다. 이 반지를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4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시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게 바이럴 광고의 시초가 아닐까요? 급기야 구찌에서는 아예 하나의 라인을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에피소드도 참 재밌는데요. 어느 날 그레이스 켈리가 구찌 매장에 들려서 핸드백을 사는데 구찌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원하는 제품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켈리는 스카프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구찌에는 스카프가 없었다고 하죠. 구찌는 이 그레이스 켈리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스카프를 제작을 했는데 그 패턴이 바로 현재 우아한 패턴으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찌의 플로라 패턴입니다. 자, 에르메스부터 까르띠에, 구찌까지 이 그레이스 켈리야말로 정말 명품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작년 크리스찬 디올 레이디백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여성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클래식함까지 갖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핸드백이죠. 실제로 다이애나가 프랑스 퍼스트레이디로부터 이 핸드백을 선물받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특히 아르헨티나로 떠난 이 공식 순방길에서 이 핸드백을 들고 찍힌 사진은 디올 레이디백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들고 다니면서 다이애나 핸드백으로 유명세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디올은 다이애나 왕자비를 존경하는 뜻을 담아서 다이애나의 애칭이었던 레이디 디와 디올을 결합해 이 핸드백의 이름을 레이디 디올로 변경했습니다. 여담인데요. 다이애나가 샤넬보다 디올을 선호했었던 이유가 샤넬의 C를 보면은 찰스와 카밀라가 생각나서였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올과 다이애나는 서로한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까르띠에, 구찌, 디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브랜드가 하나 있죠. 대미를 장식한 명품 브랜드는 바로 샤넬입니다. 샤넬의 대표 라인인 트위드 수트에는요. 미국 역사의 비극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심에는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내이자 미국의 최연소 퍼스트레이디였었던 재클린 케네디가 있습니다. 당시 재클린은 미국을 넘어서 재키 스타일을 창조한 세계의 패션 아이콘이었는데요. 각국 정상인들과의 만남을 하면 회담의 내용보다는 디너파티에서 그녀의 패션 코드가 관심사였을 정도였죠. 그런데 1963년 11월 22일 그녀의 패션은 정반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맙니다. 케네디 부부가 함께 이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날 재클린이 선택한 옷은 바로 남편 케네디가 골라준 샤넬의 핑크빛 트위드 수트였습니다. 이후에 전용기에 탑승하고 내릴 때까지 재클린은 케네디의 피로를 룩진 옷을 벗지 않았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재클린은 사고 당시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남편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암살자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옷으로 표현한 것 또한 재키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닐까 합니다. 이로써 샤넬 트위드 수트의 이 상징성과 함께 이 브랜드의 이미지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켈리백과 레이디 디올, 샤넬 트위드 수트까지 명품 브랜드의 역사가 된 왕비와 퍼스트 레이디들의 이 이야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비싸다고만 알던 명품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패션은 단순히 가격과 디자인을 넘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매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